선생님. 그 뭐야 그거는? 저기 그냥 재밌어. 정규 씨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다녀왔죠. 육군? 공군이요. 오, 의외인데? 공군이지. 네, 저 파일럿 좀 몰았습니다. 파일럿을 몰았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 씨는요? 자, 진짜. 네, 저는 육군 다녀왔습니다. 육군. 예, 요즘도 그 완전군장 구보 있어요? 아, 장난 아니죠. 완전군장. 저희 제가 속한 부대는 그 완전군장을 해본 기억이 잘 없는데 다른 부대 장난 아니죠. 군대 안 갔다 온 거 왠지 선생님 아가도 군대 갔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짧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회색들 입으니까 네. 꼭 저기 사관학교에 온 것 같아요. 아, 아니, 선생님도 궁금해요. 군, 저는 육군... 저기 병장 제대예요. 아, 좀 해군 느낌 나시는데. 병장 만기. 지금 해군은 우리 아버지 민고. 아. 네, 그런데 그러셨구나. 저는 완전 군장 하여간 구보를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뛰는 거를 좋아해 갖고. 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구보가 뭐야? 뛰는 거 아침마다 뛰는 거. 아침마다 뛰는 거. 아, 구보는 해 봤구나. 그래서 저기 그 일군사령부 군용참모가 네. 중대장한테 네. 얘기했어요. 저기 요즘 저 병사들을 주일날 예배 좀 참석하게 해달라고. 네. 그렇지만 종교를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네. 네, 그랬어요. 중대장님이 생각을 했어요. 독실한 중대장님인데. 네. 광고를 냈어요. 네. 일요일 아침 10시 완전 군장 구보 실시. 예. 네. 그러니까 그거 30kg를 메고 네. 한 10kg를 1시간 내로 뛰는 거예요. 오~ 진짜 힘든데. 그것도 네. 주일에. 예, 네, 주일에. 근데 뭔가 옵션이 있지 않겠어요? 어~ 네. 단 예배 참석자는 예외. 나. 아~ 지혜롭네, 지혜롭네. 정말. 끝이다, 끝. 전원 참석 아니에요, 끝. 그러면? 예. 네. 괜찮았죠. 아, 괜찮죠. 네. 아니, 있지. 재미있지 않았어요? 아, 재밌죠. 아, 재미. 지혜로운 재미가 없었고. 저는 아니 재밌죠. 저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처음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 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구보를, 안 가고. 구보를 독한 사람인 거고. 독한 놈인가? 오늘도 실패였구나.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왜 한번 빵 터져야 되는데.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2강.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라는 제목으로 네. 바람핀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각각 윤정미부터 세저씩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부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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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참 재미없죠. 요즘 세상 그죠. 그러니까 예, 뭐 재미있는 소식이 없어 그죠. 다 네. 흉흉하고 그게 별일도 없는데 괜히 눈물이 나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답답한 세월을 사는 거죠. 네. 도대체 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견딜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안에서 뭐냐 그러면 말씀이 하나 생각.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네, 네. 선지자한테 한 네.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게 떠올라요. 네. 예. 근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도 위로받고 싶은데. 맞아. 저도 위로받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너도, 너나 없이 힘 빠지는 시대가 이제 그 모든 게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놓고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야. 네. 항상 방법을 가르쳐 그렇죠. 주세요.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니 위로하는 거하고 길 닦는 거하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길 그래요. 닦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니 가뜩이나 지쳐버렸는데 우리 보고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해요. 그것도 광야와 사막에서 장비도 없이 네. 꽃갱이 하나로. 자, 하나님의 길을 열고 평탄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네, 네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그 가늠한 여인하고 얘기가 같은 거예요. 네. 맥락이.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라고 그래 놓고서는 그 저기 우리들의 그 운명 신세를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아름다운 세상은 광야와 사막처럼 변했고 사람들은 모두 시들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풀들이에요. 그죠? 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세상에는 참다운 위로를 구할 수 없어요. 사막과 광야에는 뭐 맛있는 게 없어. 네. 물도 없고. 네. 예. 사람들은 시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사람한테 의존해 받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네. 얘기예요. 그런데 주목을 끄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왔기 때문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이구나. 네. 예. 네. 그런 것 같이 들잖아요. 네. 마치 그 사막에 열풍이 불어와서 그죠. 모든 풀들 마르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하라는 건 뭐예요? 명령. 예, 네가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그러면서 길을 평탄케 하라. 네. 됐어요. 네. 쭉 나오면서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는 거예요. 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 평탄케 하고 길 닦고 그런 건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서 있을 것이다를 가르칠 때 백성은 저절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네. 그죠? 아무리 메말라도, 아무리 흉흉해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으로 내게 들어오게 하라는 그런 네. 뜻이에요. 아. 예. 하라.
명령이니까 우리들은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준행한다 그래요. 그죠? 네. 여호와의 뜻을 준행한다. 이 준행하다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샤예요. 아샤. 아샤. 어,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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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 아샤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먼저 행동하면 나중에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와, 일단 갑자기 와닿는다. 네. 그러니까 준행이라고 하는 아샤는 네. 지고한 묵종이에요. 지고한 가장 높은 수준의 말 없이 따르는 거. 아. 지고한 묵종. 멋있는 말이죠, 그죠? 네. 오, 묵종. 아, 묵종. 야, 순종은 많이 들었는데 묵종은 묵종. 또 처음 들었네. 와.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배웠네요. 네. 네. 역시 우리 선생님이셔요. 그럼요. 어허. 우리 선생님 아첨하는 거 이건 뭐냐 그러면 먼저 행하면은 예. 나중에 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성경은 아샤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도 네. 아둔한 머리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엉뚱한 질문들 계속했어. 네. 그죠? 그리고 맞아요. 본질을 흐려. 네. 네.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은 풀처럼 시드니까 네. 의지할 거 없고 네. 거기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야. 줄기차게 말하고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외에는 해결 방안도 소망도 없음을 내가 알게 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또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오. 걸 알게 돼요. 네. 내가 네. 경험을 하게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결론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저절로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저절로 산마다 낮아지고 저절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게 하여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국문학 박사도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네.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자,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진짜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네. 예수님을 흉내내는 순간부터 그렇죠. 내게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네. 시작한다. 아, 네. 하나님의 몰약이라는 책이었죠? 네, 맞아요. 예, 예. 네. 어. 선물 없어. 응? 선물 없대. 알고 보면 당연히 알아야죠. 얄밉다. 초막절 기간. 초막절이 아직도 계속되는 중이에요. 아직 네. 하여간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안 가신다더니 가셨어요. 네. 그래놓고 이제 가르치셨어요. 이제 끝나고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으셨어요. 아.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손에 잡힐 듯이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 감람원에서 예. 하룻밤을 유하셨어요. 그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여기에 감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어. 네. 위험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아니요, 안 위험해. 이게 너무 그래. 높이 그렸나 봐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빤히 내려다 보여요. 아. 아마 직선 거리로는 1k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 밑으로 내려와서 가야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노숙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제 아까죠? 네. 네네. 거기서 얼마나 지났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서는 예수님은 발 아래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면서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미스테리. 네. 미스테리. 네. 그러니까 당시 모세 율법은 절대적이었어요. 네. 이를 어긴 자 역시 죄인으로 간주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어긴 자로 몰아서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전부 다 돌멩이 하나씩, 그렇죠. 짱돌 하나씩 들고 와서 진짜. 여차하면 그 여자와 예수님을 함께 치려고. 굉장히 무서웠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팽팽하게 긴장이 흐르는 순간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서 무엇인가 쓰셨어요. 그렇죠. 정말 뭐라 썼을까요? 예. 네. 예? 네? 뭐라 썼을까요? 아, 그건 뭐 저기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뭔가를 쓰셨을 거예요. 네. 네. 저는 그 내용이 안 나온 것도 그렇고 네. 그저 땅에다가 이렇게 쓰신 것만으로도 네. 정말 예수님답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다운 거예요. 우리들은 뭔가를 다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그래서 뭐 저기 CD도 내고 네, 뭐 책도 내고 맞아요. 뭐 네. 그러잖아요. 네. 잘 팔리지도 않으면서. 네. 네. 총루 명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명상법이 있어요. 네. 총루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총루 명상. 총루가 뭔지 아는 사람? 총루죠. 총루. 그러면 초가 생각나죠? 초예요? 아니요. 초 뭐야? 총루는 해골. 아, 그래요? 총. 그 해골을 놓고 명상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꼭 옆에 해골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초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이면에다가 해골을 그려놔요. 그 위에다가 그림이나 이런 거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그럼 이게 해골을 보면서 열 단계로 됐는데 그 각 단계 단계를 명상하는 거예요. 네.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죽은 뒤 30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당신의 모든 업적과 기록과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그죠? 네. 당신의 위에는 도시가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네. 예. 네. 그러면서 인간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되어버린 내 육체,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로 끝나요. 그러니까, 궁금 뭘 썼는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여유를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생각과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안 유명했으면은 그 누구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죠. 가장 그때 주목받는 인간이었어요. 네네. 그죠? 네. 그런데 그 양반 앞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탁 앉아서 두 글씨를 탁 일필 휘지를 날리니까 사람들은 뭐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분노와 분기탱천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서는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네. 네. 얼마나 지났을까? 그 기세등등하던 그 사람이 슬그머니 하나둘씩 떠나고 네. 어느새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됐어요. 모두 다 떠난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성전 앞마당에는 요즘처럼요 죄악과 살기와 비판과 악의만이 가득했어요. 예, 네,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시대가 다 그런 거예요. 네. 전부 다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다. 그렇죠. 예. 네. 자, 어찌되었건 하여간 이빨을 가는 그런 시대예요. 너도 나도. 네. 그래서 요즘 임플란트가 잘 되는 거야. 야, 중간에 훅훅 들어오셔. 이게 웃기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하필 유대 땅으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네. 맞아.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인류가 겪고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이 2000년 전 고 유대 땅에 가장 극렬하게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요즘도 가장 골치 아픈 게 요즘은 한반도가 잠시 그렇게 됐지만 언제나 중동이에요. 네. 중동지방. 네.
팔레스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 예, 그 다음에 요즘 남아메리카에서 겪고 있는 병원이 뭐예요? 소두증. 자카 바이러스. 네. 예. 이건 그 밖에 잡다한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을 누구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결하지 못해요, 지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거수 일투족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받겠다. 그거는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 네. 무당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받는다고 가르치셨다고. 근데 이 성사학당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뭘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저기 다른 무당 종교들은 인간이 바라는 것의 총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것이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것은 둘째 문제고. 네. 네? 둘째 문제고 하여간 그 방법을 가르쳐요.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부적을 갖고 네.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구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복채화 돼버리고. 네. 그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총체가 기독교예요. 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그렇게 바뀌어도 그냥 번창해요. 네. 왜요? 그게 그거니까. 다른 종교들의 본질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 귀신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버트 까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행아 우리들에게 할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것이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알버트 까미는 무신론이니까 니들은 니들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야. 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그저 우주에 던져진 불쌍한 존재라는 데부터 실존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제발 보여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모두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를 빛이라고 한 거예요. 네. 빛이 있어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봤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복장 터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네. 뭐 나의 왕 대신 뭐 종기와 찬양을 올립니다. 뭐 제 받으소서 뭐 이러는 거 있죠. 예수님은 그거 듣고 지금 하나님 우편한 데서 복장을 터뜨리고 계세요. 쟤들이 왜 저러냐고. 그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저기 물론 존경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분은 따르는 존재, 배우고 따르는 존재이지 그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이게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라고 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여러분 돌에 한번 맞은 적 있어요? 맞아본 적 돌? 예, 있습니다. 있어? 예. 아, 돌이 어떻게 짱돌에 한번 찍혀본 적 있어요? 아니, 저도 군대 있을 때 짱돌에 한번 찍힌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여기 아직 상처가 좀 있어요. 아. 괴뢰군하고 싸우는데. 아. 누가 던지나? 그 백마 전투에서 그때. 백마 고지에서. 백마 고지. 눈싸움 할 때도 돌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머.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위험하다. 아, 근데 진짜 그렇죠. 심하다. 네, 하여간 그 저기 맞은 적인데 이 뭐 이렇게 부어요. 아이고. 와. 이렇게 붓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 저기 뭐냐 그러면은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봐. 짱돌에 맞아 죽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때 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지 않은 어둠은 여러 가지예요. 돈 없어도 어둡고 무식해도 어두운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도 어두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샬롬이라고 많이 하죠. 샬롬. 네. 그거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지난주에 그 설명했죠. 그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이원론. 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더럽고 네. 네. 영은 존귀하고 육체는 천박하고 네. 그게 그 아니에요. 네.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해요. 네. 영도 중요하고 고귀하고 육체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다만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네. 그 가치의 크기와 네. 그걸 다 감사하게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네.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꽉 가난뱅이로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 된다. 네. 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이사야한테 우리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거하고 연결되는지 알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거짓과 악의가 판치는 세상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의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알아요? 요즘 불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그냥 어려워요. 무엇이 불만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네. 좋아 다 잊어먹고 무엇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에요. 네. 그거는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다음.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네. 이거 윤정 씨 뭐 알아들은 것 같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국문과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막 혼란스럽고 네. 뭐 그렇게 할 때는 저는 가던길을 딱 멈추고 네. 지금 현재 무엇이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해답을 찾지 않아요. 먼저 그 문제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말로. 네. 그리고 직시를 해요. 그러면은 자연히
해답이 나와요. 네.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 저 핸드폰 걸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성사학당 이런 내용 설교가 중요하냐 그러면 많이 듣잖아요. 많이. 네. 들으면은 자연히 어떤 문제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거 하기 안 하지. 저는 뭐 손해 볼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절대 상황을 파악하지 말라. 네, 네. 이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네.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네. 그러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 그 길을 가라. 그리고 확인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느냐만 점검하라. 아. 네. 그래서 만약에 가고 있다고 확신이 들면은 안심하라. 네. 너는 올바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수님은 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딱 생각나게 돼 있어.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쳤으니까. 네. 그리고 가다 보면 끝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로의 도피가 아니에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라는 그 길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전혀 새로운 위대한 출발을 얘기하고 있어, 언제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보면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다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위대한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아들도 없이 구박만 받던 옛날에 아들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그것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은 절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디로 가야 그렇죠. 할지. 그냥 알아서 이제 하여간 마음만 먹어. 내 떠나기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예요? 돈, 명예, 권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안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네. 그걸 떠나서 무작정.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갖다가 깊이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몇 번 나타나셨을까? 한 세 번쯤 나타나셨어요. 정말 이 묻어난 영감님이야, 이 양반. 어? 그러니까 그 약속, 그때 한 약속을 믿고서는 꾸벅꾸벅 간 거예요. 네. 네. 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이 얘기는 먼저 자기를 보라 그 소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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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봉착한 문제, 그건 뭐냐면 우리들은 이런 얘기들은 전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네. 그런 얘기하는데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봉착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네. 정확하게 서술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흔히 자신의 오류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잘못에 대한 분노와 비판에 몰두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분노와 비판, 불평과 원망은 두 개의 무덤을 만든다 그랬어요. 네. 뭐요? 상대방과 나의 무덤. 네. 내가 요한이가 미워. 그럼 요한이도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내 무덤도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가씨 요한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 힘들어요. 네. 너무 진짜 걸린 것 같다 지금.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고 네. 하신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그 무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어. 것을 얘기해요. 예. 근데 왜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네. 나는 소중하니까. 예. 왜냐 그러면 내가 빠지면은 정말 세상 소망이 없게 돼요. 아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아니 그래 잘못만 회개하면은 그 저기 사람 죽여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진짜로 회개하면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자녀가 속상한 일을 당해갖고 두문불출한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얘야 그 사람 있고 제발 나오라 그러죠. 네. 그 일 있고 그죠? 네. 또 엄청난 죄를 저질러 갖고 또 두문불출해. 그러면 나 이제 그 옛날에 그 신문에 그 가출 광고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아빠가 모두 용서했다 네. 돌아오기만 맞아요. 하거나. 그래서 오늘날에 정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든지 새롭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새롭게 시작할 것만 염두를 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네. 그죠? 다음. 황무지를 통해서 4월은 잔인한 달. 쓴 사람이 누구예요? T.S. 엘리엇이에요. T.S. 사월은 잔인한 다음 뭐 그거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T.S. 엘리엇이 사월은 잔인한 달만 기억하고 있지 나중에 회심했다는 걸 몰라요. 그래 회심한 후에 정말 기가 막힌 뭐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난해해요. 학문 읽어봤자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4월은 잔인한 달만 알면 돼. 근데 거기에서 재의 수요일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뭐라 그러더라? 내게 돌보는 방법과 돌봄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소서. 예,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데 T.S. 엘리엇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황무지로 보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는가를 물어요. 예. 다음 유진 피터슨이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네. 이제 곧 봄이 와요. 네. 그러면 이쪽 여러분 한번 들러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유진 피터슨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네. 상황에 반응한다면 상황, 속상하게 한 상황, 속상하게 한 사람 결국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온 세상에 악을 다 모은다고 해도 그것은 대항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잉크보다도 작다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지구. 네. 우주에서는 먼지도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서 아무리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떨어뜨리면은, 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억할 때, 예. 나는 내가 스스로 지금 무덤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할 때 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행악자가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마지막까지 갔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로서. 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를 끝내는 절대적인 힘을 무너뜨리고, 그죠? 예수님은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네. 아멘. 끝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순산 선생님 강의 들으면은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때때로 여행을 가서 진짜 마음 편하게 누리고 즐기지 못하고 거기서도 그러게. 고민하고 막, 막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사실 자신의 생각이 그 여행을 불편한 여행으로 만들거든. 맞아. 근데 지금 내가 이 여행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 진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지고한 목종이 진짜 필요할 때가 많은 게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다가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 입 딱 닫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그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요. 우리가 상황을 먼저 파악하다 보면 내 머리가 계산부터 돌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명확한 해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걸 왜 그때그때마다 물어볼 생각을 안 했던지 그게 참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하신 평탄하게 하라. 근데 그 평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아 맡기고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네. 문제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용히 하시고 아샤 합시다. 아샤 합시다.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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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한 북쪽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자의 문, 2번 선한 목자, 3번 생명의 떡.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